안녕하세요. 초원슈TV입니다. 근래 생긴 언디선버를 저도 좀 플레이를 좀 해봤어요. 원래 오픈은 13일 00시에 했지만 시작하자마자부터 경고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난리가 났던 게임인데 하루 종일 경고음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디 뭐지 서버 정상화가 됐나봐요. 이래가지고 저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디아블로리를 예, 좋아했던 사람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게임이에요. 저 되자마자 이제 플레이를 해봤어요. 한 2-3시간 정도 해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. 일단 게임 자체가 재미있어요. 뭐 이런 류들은 원래 이제 처음 하는 것들은 재미가 있듯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고 재밌게 했는 해군이 있는데 글쎄요. 뭐 운영 어차피 게임성이 좋더라도 운영 자체가 좋아야 하는데 뭐 모르죠. 일단은 뭐 시작은 개똥이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런 식으로 뭐 요즘 대부분이 자동 사냥이 굉장히 익숙해진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수동으로 디아블로 했던 식으로 이제 수동으로 해보니까 나름 재미는 있어요. 근데 이게 피로도가 쌓이긴 쌓일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평범한 직장 댕기면서 일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그럼 뭐 당연히 그런 분들이 게임 플레이 자체가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죠 뭐. 이런 게임은 사실 그런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직장 댕기면서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동 게임을 많이 못 하잖아요. 근데 랩업은 어차피가 누구도 만렙은 다 찍는 구조고 이런 템 파밍의 목적인 게임들은 그래도 좀 레벨업이 좀 늦는다고 해도 그다지 손해볼 건 없다고 봐요. 저는 저도 당연히 빨리 못할 것이고 네, 뭐 제가 약간 해보고 저도 뭐 디아블로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이스한 팁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이 게임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. 보면은 첫 번째 장비 인첸트 여기 돌아가 보시면 장비가 소켓이 구멍이 있어요. 사냥하시다 보면 이런 걸 다 주워 먹어요. 여기. 초반에 이런 걸 주워 먹는데 얘들을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돼. 이거 다 주워 먹어요. 아직까지 뭐 캐시를 전 상관없어요. 일단 뭐 게임이 어떤 걸 먼저 보고 뭐 괜찮을 때 해도 되겠다 할 때 캐시를 사줘야 돼요. 시작하자마자부터 캐시를 막 사주고 이러면은 게임사가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. 일단은 사지 않는 걸 전 추천드려요. 캐시템들은 왜냐면 게임성을 봐야 돼. 일단 해봐야 돼요. 일단 해보세요. 처음에는 어차피가 뭐 사냥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주워 먹어요. 뭐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고 근데 뭐 어쨌든 진행을 하려면은 좀 뭘 좀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워 먹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무엇이냐 마법 등급에 확률적으로 옵션을 구비하는 놈들이 있죠. 이런 놈들을 쓰면 돼. 많이 줘요. 마법 탄생 에센스 요 놈을 쓰면은 요걸 하나 눌러가지고 인첸트 눌러요. 그럼 변해요. 이렇게 이게 소켓이 두 개인데 두 개짜리는 뭐 한 개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고 이래 보니까 레벨 1이면 뭐 낮은 것일 거고 2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템을 주워 먹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마을에 와서 요 놈한테 대장장이한테 와서 이제 인첸트를 하면 돼요. 장비를 그 장비를 뭐 분해하면은 또 다시 또 머시킹을 줘요.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바로 들어가요.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해 하면은 이렇게 또 주잖아요. 이렇게 조각을 줘. 10개 하면 또 그런 또 만들 수 있고 아까처럼 한 돌리는 것들을 요거 아셔야 되고 요래 이제 장비들을 빨리빨리 채워서 뭐 초반에 뭐 너무 좋은 걸 옵션을 뽑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어차피가 다 거쳐가는 템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멍 있는 것들을 주워 먹어서 이제 템을 구해하면 돼요. 근데 이게 가끔가다 물음표가 뜨는 게 있어요. 그럼 얘를 확인을 하면 돼요. 감정 주문서. 근데 감정 주문서가 다이아로 꽤 비싸요. 이거 보니까 5다이아. 5다이아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다이아에 25원 꼴이에요. 그렇다면 이건 125원. 125원을 써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그런 것들은 그냥 물론 뭐 물음표 돼 있는 것들이 옵션이 좋긴 좋더라고요. 보니까 근데 어차피가 초반에는 뭐 거쳐가는 템이 그냥 모아요. 그냥 감정 주문서 어차피가 나중에 써먹으면 되게 아이나 있네 이놈의 것들 또 이러네. 아직까지 서버가 좀 불안한가 봐요. 가끔 보면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. 장비 인첸트는 그 다음 2번 룬이 있어요. 또 이런 게임 류들은 원래 뭐 룬이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룬이 좀 어쨌든 좀 특이해. K 눌러보면 이제 저도 개똥도 몰라요. 지금 주소 먹는 대로 그냥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이 녹색은 녹색으로 연결되고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연결되고 그죠?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연결돼. 근데 뭐 나중에는 얘네들이 이제 여기 색깔이 뚫려 있더라도 변환시킬 수 있더라고요. 보니까 룸 변환을 할 수 있어. 근데 처음에는 뭐 뭐가 제일 좋은지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소 먹는 대로 차고 빠르게 사냥을 치고 나가야 돼. 보면 또 룸을 이렇게 채워놓고 여기 이제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 이제 그거만 알면 될 것 같아요. 파란색은 이제 법사류 다 쓰는 거를 연결할 수 있는 놈들이고 녹색이 제가 지금 하는 이제 원거리 살 쓰는 놈들
빨간색이 은거리 하는 분들 착용하면 되는 건데, 이게 근데 근접 공격에 연결돼 있다는 분들은 근접만 되는 놈들이고, 빨간색이라도 화염피에 연결될 수 있으면 마법에 연결할 수 있으니까. 색깔별로 너무 색깔별로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진 않고, 뭐 보시면은 다 설명이 뭐 써 있어요 이거는. 그런데 어쨌든 이런 리드는 초반에 어차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거리류가 유리하고, 그래서 뭐 만화 소모가 좀 적은 이제 활캐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. 그러다가 또 요 게임이 장점이라고 떠드는 게 뭐 바로바로 룬 갈고 뭐 템만 갈면은 직업 병력이 바로 가능하다, 이런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초반에는 원거리 8류로 시작을 하시고, 또 룬을 또 강화를 또 할 수 있겠죠. 룬 강화는 또 어디서 하느냐? 요놈 옆에 있는 놈들 여기잖아요. 이런 성장을 하면 됩니다. 연속 사격이 보스 잡을 때 필요하더라고요, 이놈이. 평상시에 이제 잠옷 때려잡을 때 요거 필요하더라고요. 또 하고 레벨이 될 때마다 또 조금씩 성장이 되나보다. 저 두 개 주로 쓰더라고요. 근데 주워 패스하면 주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여기서 지금 고쳐 쓰려나 모르겠어. 이제 초반 캐스 하다 보면 이제 순간이동 아니면은 어디였어요? 구르기. 그 캐스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 주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막히는 데가 있어. 헤어룸인가? 언덕이, 헤어룸 언덕이랑 또 어디 또 있어요, 초반에. 근데 거기 지나가지가 않아. 렉인지, 버그인지. 근데 이 순간이동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거기가 지나가시더라고요. 지금도 거기가 안 지나가질라나는 모르겠어요.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. 초반에 이 두 개 선택하는 것 중엔 이 순간이동이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렉인들을 그냥 순간이동으로 뚫어볼 수 있고, 또 이 구르기는 자주 주더라고요. 또 상점에서 팔아. 룬도 어차피가 지금은 빠르게 채워서 지금 룬 강화 정도만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조디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, 저도 정확히는 다 몰라요 지금. 초반에 어느 정도 해본 놈이기 때문에 조디어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. 이거 해보니까 간단해. 처음에 요놈만 돼 떠있어요 이제. 요놈만 그럼 이제 활캐니까 저는 대부분 민첩을 올리잖아요, 민첩을. 근데 템을 차려면 또 힘이 요구되는 템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도 뭐 지금 나중에 어차피 이거 되돌리기 하면 돼요. 이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민첩 4개 힘 하나 정도 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. 이 만화는 뭐 전에 오픈 베타 때 했던 분들이 진행을 올려서 보호막을 좀 스킬트리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, 나중에 필요하면 모르고,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저는 요 두 개 올리고 있어요. 이건 모르겠어요.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. 보호막이 이 게임에 유용한지는 제가 써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. 요 정도만 알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, 또 도굴꾼 요놈이 뭐냐? 이제 필드 사냥하다 보면 도굴꾼이 떴다가 근처에 도굴꾼이 날 발견했다 그래. 그럼 주위를 빨리 살펴서 도굴꾼 먼저 잡아요. 그럼 뭐 이것저것 많이 주더라고요. 그리고 또 포탈 거점. 이제 퀘스트를 할 때마다 그 지역에 거점을 찍어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거점을 이제 연결해놔야 돼요, 이런 식으로. 그럼 이제 한 번에 그냥 이동이 가능해. 근데 거점을 연결 안 해놓으면은 또 걸어가야 돼요. 거점을 꼭 연결하시고, 이번에 뭐 이 정도만 알고 뭐 주워먹는 템들 어차피 거축하는 템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이제 말씀드릴 것은 EM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죠. 그 게임 캐시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필수적으로 사야 할 캐시템들이 있어요. 제가 사냥하면서 느낀 건데 가방이 너무 부족해요. 나 마을에 창고가 있긴 있는데 사냥하다 보면 너무 부족하고, 또 펫에서 분해랑 이런 게 되긴 되는데 여기에 딜레이가 있어요. 딜레이가 10분이라 그다지 이 가방이 늘어난 상태에서 10분에 한번 그걸 쓴다면 될 것 같은데, 가방 자체가 지금 너무 작고. 그래서 이제 에센스 같은 걸 많이 준단 말이야, 이 에센스 보관함.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, 에센스 보관함이. 또 펫도 뭐 물약 주워 먹고, 아 뭐 이것저것 템 주워 먹으니까 또 분해랑 이제 판매까지 가능한 펫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자면은 캐시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아가 이거예요. 11만원에 4260 다이아. 이걸 계산해 보자면 1다이아에 한 25원 꼴이에요. 그렇다면은 일단 먼저 필적으로 사는 게 요것들 먼저 사야 돼요. 87,000원을. 근데 또 대부분 게임들이 이렇게 이제 소각 업로드 이제 사라고 이제 현질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패스류들은 사요. 왜냐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도 이런 류들은 사거든요. 근데 이 패스류가 두 가지, 룬 헌터 패스라고 한 가지가 있고 또 액트 달성 패스라고 한 가지가 있어요. 이러면 두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. 저는 이제 주로 오딘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딘은 패스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오딘 패스라고 해가지고 대달에 한 두 번 정도 11,000원에 파는 패스가 있는데 똑같아요. 근데 얘네들은 1,000원이 더 플러스 되면서 두 가지, 이 정도는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. 시작을 하려면 그러면 총 합계가 많이 들죠?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. 뭐 게임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적게 느낄 수도 있지만, 저 같은 무소가군 분들이 느끼기에는 11만원 적지 않아요 이거.
그리고 가방 같은 류들은 뭐 한 번 사면 끝이지만 이제 패스랑 팻은 매월 사야지. 그렇다면은 매월 46,000원이 나가는 셈이에요. 이게 뭐 게임 정액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과금 정도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을 가격이지만 어떤 분들은 게임에 돈을 안 쓰고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, 게임이. 근데 그런 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가격이에요. 뭐 나중에 뭐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이아 수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제가 보기에는 꽤나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. 거래소는 얘기 들어보니까 24 정도 되면은 뭐 어디 말이 있나 본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또 기타 이게 캐시샘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다이아 1원이 루비 1원으로 교환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 사는 건데 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런 에센스 같은 게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갈지가 솔직히 모르겠어요. 이런 템 파밍 게임에서는 템 옵션을 좋게 하려고 이제 뭐 사냥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주워 먹은 템을 또 이렇게 또 캐시 템을 써가지고 또 옵션이랑 옵션의 수치랑 바꿀 수 있다는 게 좀 그래요. 제가 보기에 템 파밍 게임에 이런 템의 옵션을 바꾸는 이런 게 과연 좋은 건지 더 해봐야 알아요. 왜냐면 템을 어디 가서 이제 좀 센 데에서 주워 먹어서 그 템 자체가 떨어지는 옵션들이 괜찮으면은 이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많이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뭐 많이 못하는 대신에 좀 돈을 조금 써서 좋은 템의 옵션을 챙겨 가시라 이런 의도면 괜찮아요. 그렇게 된다면.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템을 주워 먹어서 끝내는 이걸 써야 템이 제 구실을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변신 아바타 없고 뭐 인형이나 뭐 탈 것이 없다고 뽑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템을 뽑는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는 템들의 옵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는 몰라요. 제가 아직은 그래도 확답은 뭐 드릴 수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템을 주워 먹었어, 그럼 내가 쓰려면 이걸 써야 돼. 캐시템 무조건 써야 돼. 그렇다면은 똥게임이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감정 주문소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. 이게 이런 템 파밍 게임들이 이런 류의 게임들이 이제 물음표로 뜨는 게 미확인 아이템이라고 그런 걸 이제 아이 또 이래 그런 걸 이제 그 확인을 바른다고 하죠. 그 용도인데 이거를 또 5다이아에 파는 거. 5루비는 5다이아이니까 저기 125원인데 템 하나 확인하는데 125원? 비싸죠? 잠깐 해본 제가 느끼기에 이 게임이 오랜만에 디아블로류를 해보니까 아 굉장히 재밌긴 재밌어요. 다만 이제 서버 관리라든가 운영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캐시템 BM 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템을 주시면 저는 캐시템을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사냥을 하면 좋은 옵션이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돼. 그래야 이게 진짜 디아블로류 같은 템 파밍 게임이 되는 거고 아니고 이제 템은 떨어지지만 그걸 무조건 캐시템을 써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역시 K게임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해보면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원슛TV였습니다.